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뭐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이기려고 하고 질 수는 없다 그러고 특히 뭐 저희 나라 부모님들은 더하죠. 자식들이 밖에서 싸우고 들어오거나 하면 네가 더 많이 때렸어? 아니면 네가 맞았어?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뭐 상대편의 의사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쪽이 뭐 어떤 피해가 갔는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상대를 이겼는지 승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그 이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 이기는 것만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간의 그 생각이고 심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아주 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뭐 그런 그 이기는 것이 더 좋은 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아주 뭐 정반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라고 하셨으며 또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비폭력주의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양육방식 진짜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처럼 그런 아주 뭐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인간의 그 본능에 아주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죠. 예, 요구하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제자죠. 제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거쳐 지나간 우리 같은 이제 크리스천, 예,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되 반드시 낮은 자리에 서야 하며 세상의 폭력 방식의 그 평화의 방식으로 그 맞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맞고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 너희 중에 그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그죠? 제자들 사이에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교회를 그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서로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가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막 속상하거나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같이 다니는 제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셨을지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오해가 왜 교회 내에서 아니면 그런 다툼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느냐인지 이게 이제 그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다툼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제자들 역시 사람인지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내가 1등 제자가 되고 싶은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속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제 자꾸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도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성기로 온 자다. 그러니까 뭐 식탁을 받을 때도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뭐 적어도 뭐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러 다니는 그러는 뭐 진짜 아주 뭐 그 열렬한 그런 아주 그냥 믿음을 가진 그런 기독교인인데. 이 정도 대우는 받으면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뭐 내가 다른 사람을 밥 먹으러 와서까지도 서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는 그런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김을 내가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오늘의 뭐 저를 비롯한 뭐 모든 뭐 진짜 성공한 사람들 그 또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람들의 말씀의 그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그죠? 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매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던 하나님이 급속히 가까이 오시는 거죠. 급속히 가까이 오셔갖고 아 얘가 내 말을 지금부터 따르려고 하나보다 하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성공을 보장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쁜 소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세상에서 그냥 어디 백화점에 가면 공짜로 뭐 라면 한 박스 준대 이 말씀 보금도 더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사람의 이제 그 본능을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제목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는다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잘 사는 방법.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도 예배당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많이 계신데, 오늘 이제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번 내가 이렇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이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한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건 뭐 실제로 있었던 그 논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1700년대 미국에 예일 대학이라는 데가 설립이 됐어요. 원래 그 성공회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일이라는 분이 가장 기부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대학교 이름을 예일대학이라고 진 거죠. 그러니까 1700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학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미국 내에서 가장 뭐 예술이나 뭐 여러 계통의 인재들을 발굴한 그런 대학으로도 아주 소문이 나 있죠.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1953년도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졸업하는 여러분이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면 다 꿈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손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꿈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한 10% 됐어요. 10% 대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나는 이 꿈을 이루겠다 하고 기억하고 있겠다 생각하고 자기 수첩에다, 이제 대학교 졸업생이니까 나는 뭐 경제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지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 예. 네. 3%. 그 많은 수천 명의 졸업생 중에 3%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설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조사 기간에서 계속 세월을 이제 흐르길 기다려서 드디어 예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일일이 다 찾아간 거죠. 그 졸업생들을 다 찾아갔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내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서 그 꿈을 갖다가 자신의 수첩에 적어서, 예일대학교는 기독교 미션스쿨이죠. 그런데 그 학교의 3%의 졸업생들이 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3%의 그 학생들, 그 수첩에 자기 그 나는 이 학교를 내가 하나님 보내주셔서 와서 공부해서 나는 이 꿈을 이루겠다 생각하고 그 했던 3% 학생들이 성공한 거는 물론이고 재산이 그 3%의 재산이 97%의 학생들을 다 모은 재산보다 배가 넘었대.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시죠? 네. 그만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듣지만 내가 이거를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때가 있죠. 저도 목사 때도 제가 설교하고도 잊어버려요. 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문을 나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기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심장 뭐 이렇게 폐암이 걸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암을 날 오늘 저녁에 낫게 해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걸 까먹어요? 안 까먹잖아요. 뭐 설탕 두 숟갈에다 간장 세 숟갈 넣고 뭐 이렇게 뭐 마셔라 이렇게 하면 까먹겠냐고요. 안 까먹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러면 너 가난하지? 잘 살고 싶지? 그러면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매주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으로 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폐암에 걸렸어도 폐암 환자라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처방을 내려주면 그게 귀에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 들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자고 아무리 저거라도 내가 그렇다는 걸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기 앉아서 이 뒤에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갖다가 참 너를 사랑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뭐냐면 아 오늘 설교를 잘해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눈물이 핑 돌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리 애정을 쏟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 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 그래 내가 한번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내가 정말 남들보다 조금 정말 넉넉한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야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또 까먹는 거예요. 또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 예,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 진짜 내 뜻대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내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왜?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죠? 그 안 해보신 방법을 해주시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 또 성공하는 말씀 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말씀을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기는 것이 아닌 지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지면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하면서 승리하는 그런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그 3%가 했던 행동 예, 했던 행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정말 내노라하는 뭐 재벌이나 뭐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 다 이제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위아래가 없어요. 엊그저께 뭐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 동생 이제 뭐 79인가 됐는데 그 새마을운동 회장도 하고 뭐 이랬던 그분이 죽었다고 그 뭐 뉴스에 난리인지
나서는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났어요. 근데 그 전 대통령은 지금 90이에요. 11살 차이니까. 아, 동생하고. 동생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죠? 전두환 대통령 집이 지금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알죠?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목사님이 됐잖아요. 예. 네. 이게 될 법이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 교회 부교육자란 말이에요. 예. 네.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야, 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전에 수준 뭐 진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졌다 폈다 하는 그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아들 부인이 옛날에 박상아가 그 굉장히 예쁜 톱 탤런트하고 자기 먼저 부인을 버리고 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도망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와서 진짜 뭐 자기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귀하고 목사가 됐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나이가 90이 돼서 이게 신문 방송에 나온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교회를 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면 내가 그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그게 뭐 불행이 저 인간의 불행이 불행만은 아니죠. 그죠? 예, 하나 건지는 거죠. 예, 건지는 건데 그 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두환이라는 분의 그 아들이 막 재산이 늘어나갖고 지금도 뭐 수천억 있겠죠. 그 재산 뭐 방송에 나온 거로 뉴스에 나온 거로만 보면 뭐 출판사도 하고 뭐 건물 뭐 빌딩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뭐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왜 신학 공부를 해갖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아,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면 남들이 또 봐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야 너는 진짜 인생을 잘 산다. 너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해서 그 부역자 시험을 봐서 그 붙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두환 씨 아들이 나이가 지금 뭐 50이 넘었겠죠.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문 앞에 서서 부역자들 성도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그러고 무거운 가방 들으면 들어주고 막 이런 부역자는 얼마나 그 저걸 했으면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이야 저렇게 수천억 재산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이랬던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뭐예요? 진 거죠. 진 거죠. 세상에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난 사람이랬다. 네. 네. 이야, 저 사람 승리했다. 저 사람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네. 그 답을 찾아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체 교인도, 우리나라의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천만 명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인생 한번 대박 나보자. 내가 한번 승리해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에게 진짜 다른 사람은 혼자 하니까 안 주겠지만 나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배포 나눠줄 수 있는 꿈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한번 멋지게 한번 내가 써보고 멋지게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상상과 그런 꿈을 가지신다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자기네들 꿈이 있으면 그거를 수첩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날마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저희 교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마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기도 제목을 갖고 그걸 맨날 보고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극동방송, 106.9MHz 틀면 극동방송 나오잖아요. 그 어제도 제가 그 방송을 들어봤는데, 어제는 이제 그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그 진행하는 그 간증 그 저기 시간이 있잖아요. 5시서부터인가? 거기에서 이제 제가 듣는데, 거기에서 어떤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20년을 기도를 했대요.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된 권사님이에요. 60대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제 나오신 분들은 곤전밸리라는 그 단체를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20년을 기도를 하고 했더니, 땅을 곤지암에 줘가지고, 이 강남에 사시다가 그 집을 팔고 그걸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20년 넘게, 시간이 지나서, 진짜 세계적인 그런, 이게 밸리라고 그래. 곤지암 밸리.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치유센터. 그걸 만들었대요. 우리 여기 그 건물에도 있지만은 그런 뭐 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연주자들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매년 공연을 한대요. 뭐 첼로, 바이올린 뭐 이런 분들 모셔다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그 권사님도 뭐예요? 기도 제목을 써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봤다는 거죠. 근데 말은 그렇죠. 아, 20년 뒤에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훌륭하게 되긴 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뭐 꿈을 갖고 했으니까, 나이가 80대서 나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권사님 그동안에 뭐 남편이 뭐 반대나 뭐 이런 거 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왜 없었겠냐고. 이딴 걸 왜 하냐, 뭐 하냐, 뭐 그 숱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다 이거예요. 뭐를 이렇냐. 목표와 신념, 하나님이 주셨다는 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막 아주 막 험난한 인생을 살고 막 진짜 어렵고 막 진짜 막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처지의 입장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그 키워드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 그럼 우리는 지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는 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왜? 돈도 없지, 차도 없지, 뭐, 아무것도 세상 사람인데 우리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못 사냐 이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믿는데 못 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 가만히 있어도 잘 살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누워서 입만 벌려도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못 산다, 힘들다, 뭐 한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전 자신해요. 왜?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고 다 좋은 대학 설립하고 다 대통령 되고 하는데 나도 믿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고 이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건 다 거짓이고 다 이기주의고 다 이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게 보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무슨 겁이 났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 살을까 봐. 절에 다니면은 쌀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도우심으로 막 귀신이 도와주고 그랬다 그랬는데 귀신도 안 나타나고 교회 가면은 막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뭐 김영윤 그런 김영윤 집사는 예수 믿고 어떻게 사나 이거를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불행하거나 못 살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사회에 논하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있지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상한 뭐 태양을 믿고 뭐 바람을 믿고 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런 막 거지 같은 인생이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예수를 내가 믿어야겠다. 믿어야겠다. 또 하나는 죽는 거. 네. 다른 데는 막 그게 억울해서 어떡하냐 원통해서 이러면서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죽은 다음에 막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뭐 이게 뭐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제가 우리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녔을 때 귀신이 나타난다고 막 무섭다고. 아 무슨 뇌출혈로 쓰러진 중풍 환자가 막 뛰어 나오냐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떻게든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 믿고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비명을 지르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자마자 웃으면서 나는 지금 천국 가니까 잘 있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죠. 여러분 죽음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처럼 지는 것을 일상적으로 그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정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그 살펴보면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자꾸 싸워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장 높은 자는 낮은 곳에서 섬긴 자가 되어야 하며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막 싸우고 막 올라타려고 해야 그것이 잘 살고 좋은 줄 알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밥상에 시중 드는 자 중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훌륭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명해요? 아니면 그 제자들이 유명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잖아요.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농사 짓 때 배짱이처럼 제자들은 농사 안 짓고 그냥 먹고 노는데 열매가 나중에 나오겠냐 이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거나 세상에서 이런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결혼하시기 전에도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절대 안 버릴 거야. 이런 거. 그죠? 아니 베드로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 않을까 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절대 안 버려. 이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라 그럴 때? 프로포즈 할 때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이 절대 안 버리고 절대라는 말을 인간은 되게 잘 써요. 여보, 나는 절대 안 버려. 어? 절대 안 버려. 그리고 저쪽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절대 나를 못 따라올 거야. 어?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예수님, 나는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갖다 성공시켜주고,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떠나가요? 나는 목숨 걸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친구 그런 말을 하지만, 아,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도 사람을 믿지 않아요. 예.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목사님, 교회를 내가 진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 떠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저도. 예. 그는 금방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세 번 부인할 거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떠나냐면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근데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계속 이룰 때까지 있는 사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짜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어려움 없이 계속 이렇게 지낼 수가 있냐.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보다도 제가 굉장히 뭐 진짜 감사할 일이 많게 살아가는 목사예요. 예. 내가 무슨 뭐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는 안 떠나간다고.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가지. 근데 그분들은 착각을 해. 하나님을 안 떠난다는 게 교회를 막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옮기라고 그럴 때까지는 절대 한 걸음도 옮기지 않는 사람, 내 생각으로 하질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걸 믿으니까. 이게 믿으니까 그게 반드시 된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네,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박동진 집사님이나 김영윤 집사님이나 우리 박내 집사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 분들에게 기대를 거냐면은요, 여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분들이 아무 보잘것 없이 보이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내가 한번 진짜 끝까지 봐야겠다 이러면 반드시 성공할 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믿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자, 작은 성공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절대 하지 못해요. 저는 누누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말은 안 믿어요, 저는.
예, 감히 누가 그까지 그 의사가 뭐, 한 목사님 다음 주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분이 죽어요? 이렇게 내가 죽는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예, 아, 주영석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의사가 보는 사람은 주영석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가는 거지. 뭐, 그 의사가 오라 그럴 때 내가 왜 가? 절대 안 죽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의사가 오란다 그래서 가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예. 네. 절대.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내가 어디가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항상 뭐부터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다 알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 부인을 해야 하네요. 하죠. 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세 번을 부인을 한다고, 심지어는 욕까지 해요. 예, 네,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저런 인간을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요. 그 노막 그 군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드로를,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내가 예수님을 세워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하고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세 번씩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훗날 뭐가 돼요? 아, 지금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만큼 1등 제자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위인이 베드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눈치를 딱 채야 돼요. 아, 이게 눈치를 딱 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 번을 부인하고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맘먹으면 난 쓰임 받는구나. 아멘.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신념이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고난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장차 당할 고난을 그 제자들이 예견을 하고 그 미리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봐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자 지금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빛을 발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자 뉴스에 나오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면 대부분의 뉴스의 90%는 뭐냐면 서로 상대방에 이기려고 해서 나오는 그런 범죄예요. 예. 네. 그런 범죄라고. 대부분 뭐 층간소음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2층에서 아무리 꿍꿍거려도 아, 저 집에 어디 뭐 애들이 놀러 왔나 보다. 그래갖고 애들 좋아하는 과자하고 먹을 거 가지고 올라가면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을 해요? 우리가 띵동하면 야, 아래층에서 올라왔나 보다. 야, 몽둥이 갖고 왔나 한번 봐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먹을 거 하고 이거를 가지고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층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화자가 나서 지네 집에 타도 뭐라 그러겠어요? 이해해요. 그까짓 거 집안을 뭐 타면, 다시 뭐 인테리어 하면 되죠. 이런 관계가 되는. 그러면 뭐예요? 과자 1,000원어치 갖고 올라가서, 우리 집에서 잘못해서 화자가 나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어도, 그러면 수억 원 마이너스 1,000원 빼봐요.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이익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방식대로 이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방식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방법을 이렇게 막 찾아 사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보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춰서 경쟁에서 지는 것 같이, 어떤 경쟁에서도 지는 것 같이 손해보는 듯한 인생을 살면서 양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 섬김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팍팍 꽂힐 거예요. 비수처럼. 왜 좀 봐요? 내 인생에 걸린 거잖아요. 내가 잘 사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적는 거, 꿈을 갖는 거, 그죠? 꿈을 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예일대학 학생들처럼 수첩에 적어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 네. 봐요. 자기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똑같이 두 사람이 이것도 임상시험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암에 걸렸어요. 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말기암 진단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 사람도 말기암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매일 그 남들을 돌봐주고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거를 차일피일 미루고서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90이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니 나이 40 먹어서 말기암이라고 병원 가서 진단받아서 그 사람은 90까지 살았겠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거를 수첩에 적고 가슴 품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생각이 바뀌면 성공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면 뭐가 돼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네.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라고. 봐요. 사람이라는 게 몸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손톱을 못에 딱 찔렸어요. 그러면 아 따가워 이래요. 아 따가워 그러고 피가 나네 그랬고 데일밴드 나중에 붙여야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맨날 낙심하고 사는 사람을 어느 사람 걱정 근심 투성인 사람을 만났어. 예? 그리고 진짜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또 우리 김영윤 집사님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길을 가다가 김영윤 집사를 만났어. 이게 손은 왜 그래? 아 이거 못에 찔렸어. 아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상처에 바르는 약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면 금방 날 거야.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죠? 평생 살아. 아주 뭐 못에 찔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평생 살아. 그런데 걱정, 근심, 불만 이런 사람을 가다가 만났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에 찔렸어? 그거 잘못하면 죽는 거야. 어제도 못에 찔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파상풍으로 죽었어. 이거 큰일인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반 죽어갖고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주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죽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해도.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따라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면 다리 아픈 것도 낫고 머리 아픈 것도 낫고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지면. 왜? 내가 이기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내가 지면 다 도와준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그 방법으로 잘 사는 거예요. 남 도움 받는 거예요. 남 도움. 저는 누누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김장의 사모한테 용돈 1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10만원씩 줘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예. 왜? 주고 싶대요. 불쌍해서. 예.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근데, 여러분, 10만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나가서 막 망치질을 몇 번 하고, 막, 어? 노가다를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지는 것이 이기라는 것이 자꾸 하다 보면, 작은 게, 작은 성공을 많이 하다 보면, 큰 성공을 이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막 불이익이 당해서 참고 내가 그것을 정말 져주면 그 이긴 사람이 미안해서, 예? 이긴 사람이 미안해서 나중에 더 수십 배, 수백 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크냐, 뭐, 너, 누가 잘 나가냐, 이런 거에 너무, 예,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 자기의 목표, 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이 끝이에요. 인생 끝. 아멘. 예, 인생 끝이야. 죽을 때까지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가슴에 꽂히면.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듣고 나가는 순간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뭐, 네. 그 사람 나름대로 하여튼 뭐 방법으로 살아가시고, 예, 하여간 이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를 탁, 와 닿으면 여러분은 승리한 삶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런 마음으로, 왜냐면, 지금 뭐 전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나 뭐 모든 분들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정말 위기가 올 거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가정경제는 물론이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탈탈 털어서 다 썼기 때문에 뭐 각 나라마다 막 채권들도 발행하고 막 진짜 빚을 내고 뭐 없는 거 있는 거 뭐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하나 뭐 사고를 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었고 탈탈 털면 그때는 막 정신없어 모르는데 그 사고가 끝나거나 뭐 그런 뭐 상황이 정리되면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 사고를 당하거나 그 아픈 사람보다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럴 때 정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누가 없으면 그러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왜냐면 아무리 그 어려워도 전쟁에서도 아기는 생기고 폭탄이 떨어져도 사는 사람은 살고 예, 아무리 큰 전염병이 돌아도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요.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한번 수첩에 써보세요. 뭐 되든 안 되든 이게 아니라 내 진짜 이걸 매일 보는 그 기도 수첩, 기도 일기에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요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게 딱 이루어지면 정말 감동일 거예요.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러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시면. 헌금 감사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칠 텐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져주는 것이에요. 원래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져주는 거, 양보하는 거, 뺏기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은 이길 수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탁자에 밥상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서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있었지 어디 기도 수첩이라든지 어디에 써놓고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써놓고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우리 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 전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진짜 전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 이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지교토 역사심이 지금으로부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 정말 져주고 양보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자다. 아멘.